요셉의첫 번째 절망은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절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를 소개하는 대로 그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생겨난. 유대 최고기관이며 법정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아닌 평민 가운데 각 가문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와서 거기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면 사내들인 공회회원의 숫자는 71명이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전체를 통털어서 71명 중에 속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의 인품 또한 얼마나 탁월한지 오늘 말씀은 선하고 의롭다는 말로 그를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사회에 태어나서 이 정도 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요셉 정도 성공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뭐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다 이루어져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망했으니까 그의 절망은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는 왜 절망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예회원으로서 나름대로 유다 사회를 위해 기여해 볼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가서 보니 그 구성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한지,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 부르지만 권모술수에 얼마나 능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지 그들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발톱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헤롯의 가문은 그런 로마에 아부하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내리누르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볼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거대한 먹이사슬 같은 틀 안에 자기도 그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의 지위가 그에게 안락한 삶을 가져다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의 가슴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절망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질 거다 가진 사람이 느끼는 조금은 이상한 절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세상에는 성공했고 다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를 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 갈증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니고데모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니고데모 역시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가슴에도 뚫린 구멍이 있어서.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역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 높은 관원에다가 부자에다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공한 것 같고 가질 것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고 우리 속에는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뭔가 될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희망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가만히 다가가서 보면 이름은 희망이지만 실상은 절망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절망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참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채워줄 수 없는 자신의 그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 그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51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노력해서 세워질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내가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해도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요셉은 그 단초를 알고 있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요셉이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가 만난 그분은 다름 아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들의 서기관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장로들의 율법이나 반복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책망하시고, 가난하고 병든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차원이 다른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눈이 열리고 눈을 더 높이 들게 되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니 그 가슴 속에 희망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따라다닐 수는 없었겠죠. 그럼 언제 그가 예수님을 접촉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에 사람을 하나 예수님께 보내서 가서 다 듣고 나한테 와서 말해 달라 이랬을는지도 모를 일이고 가능성이 또 높은 것은 니고데모와 자주 만나서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보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합류한 걸 보면 그 71명 사내들인 공회 회원 가운데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도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살려 일으켜 내신 일이라든지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사건. 이런 거 요셉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가 점점 강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한편으로 염려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 저러다 위험해지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봐라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행하시고 외치실 수 있나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이런 확신 또한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렬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두렵고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가보니 거기 예수님께서 결박당한 채 끌려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악한 동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고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떠들며 찬성하느니 손들라 했을 때 요셉이 할수 있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그 악한 생각과 그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가 경험한 두 번째 절망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신을 위해 준비했을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게 고작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장례한 것은 무슨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 이렇게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마저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굉음 소리를 그 가슴으로 들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정리로 마지막 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가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도 어느 정도 요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몇십년을 사는 동안 수많은 종류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좌절된 데서 경험하는 절망 또 꿈을 이룬도 했으나 가슴 속이 텅빈 허무함에 대한 절망도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땅바닥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 의식들. 그리고 대체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갈수록 비인간화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학교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을 존경하는 젊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당연한 듯이 여겨졌던 것이 다 무시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회에 대해, 때로는 남에 대해, 때로는 그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우리도 무수한 절망을 경험했고 경험하는 중에 이번에는 미중유의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는 정말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떻게 소산할 길이 없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23장의 절망의 이야기 그건 오늘 양상을 달리하지만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23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4장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24장에도 있습니다 23장이 극복하기 어려운 절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나중 본문 24장에 오면은 말로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이제는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을 다시 올리셨고 그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4절 말씀은 참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44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다면 아무 말씀이 없으실 건데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입을 열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들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47절부터 4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라,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절망을 떨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었어. 그래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두 번째 절망은 절망인 듯이 보이기는 했으나 실상은 참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다시 떨쳐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이 끝을 말할 때 거기서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 앉을 때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드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영락의 성도들이 그 놀라운 부활 소망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 핍박 속에 환란 속에 기독교가 지나간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나 무수한 우리의 선배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일어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중그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하늘 날아가신 지 20년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더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제약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행사를 크게 하지 못해도 온 영락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연약함을 어떻게 이겼나 그거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가장 뜻깊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산성에 거주하실 때 가장 많이 찾아간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명영 목사님께서 그책 속에서 한 목사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아세요? 고난과 약함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많이 받으셨고 약했다. 여러분 목사님도 절망을 많이 경험한 분이죠. 17세 때 1999년 일본 고등계 형사에게 모진 고문 받을 때.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지만 폐결핵 3기 판정을 받고 공부도 포기하고 생명도 장담할 수 없을 때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신우주 제2기회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김일성이 소련군을 앞세우고 공산 세력과 더불어 진주에 들어왔을 때 그게 다 목사님의 마음에 절망이었음. 그러나 목사님은 절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열매 중에 하나가 여기 영락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리논을 비롯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셨고 세우셨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학교들을 세우셨고 민족 복음화, 군 선교 뭐 모든 것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영락교회 우리들은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신 그것들 위에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절망 속에서 일어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 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 일을 다시 하시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 한 목사님을 마음에 기를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영락의 성도들 가슴 속에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리라.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뭘 다시 시작하면 될까 저는 기초부터 우리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많이 흐트러진 게 사실인데 예배자로 다시 서길 원합니다 네. 전도하는 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교제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시 하게 되길 원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을 부르는 기도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새로운 일들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요새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어떻게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재난 구호기금인가 그거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분들은 그참 욕인 하겠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부담될 텐데 그럼 어떡할까? 어려운 분들은 요긴하게 쓰고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은 그거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돈 주는 게 아니고 쿠폰 준대요 그 다음에 무슨 전자화폐 그런 거 준대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걸랑 여러분들 생필품 사는데 꼭 쓰시고 그에 상응하는 걸 내가 헌금으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근데 뭐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무명으로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런 생각을 또 제가 해봤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광고가 나가거들랑 쓰실 분은 쓰시고, 나는 안 써도 안 죽어. 그런 분은 모으시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런 감동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을 판인데 뭘 자꾸 하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면 우리 할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뭘 굉장한 걸 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굉장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저 의지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으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절망하는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융성한지를 내다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펄펄 뛰고 기뻐하며 아까 찬양 가사처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